만로가 배호의 노래를 부릅니다. 배호의 노래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. 작은 목소리로 조금씩 조금씩 배호의 노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. 그의 노래와 함께 그 시대가 물려준 선물도 함께 돌아올 겁니다. 배호를 만난 것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해요. 만약에 배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다면 이렇게까지 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았을지도 몰라요. 현재에 살고 있는 저를 아버지 세대 과거로 연결해주는 끈이죠. 아주 잘 만들어진.